안녕하세요, 여러분. 까꿍입니다. 그동안 까꿍이와 괴세마리들 채널을 사랑해주신 여러분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효진입니다. 여러분께 처음 인사드립니다. 효진입니다. 제가 관심이 필요해서 인터넷 방송을 시작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 방송도 하고 유튜브도 하고 그때 사용했던 활동명이 까꿍이었었어요. 이제 방송이랑 유튜브를 한 지가 6년이 다 되어 가는데 제가 까꿍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면서 저한테는 큰 돈이라고 하면 큰 돈이고, 관심도 많이 받아보고, 공식 자리 같은 데도 많이 초대되어 봤던 것 같아요. 제가 살면서 한 번쯤 받아보고 싶었던 관심이나, 초대? 이런 걸 굉장히 많이 받아왔던 지난 5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싶고, 더 많은 것들을 갖고 싶고 하는 마음에 자극적인 영상도 만들게 돼보고, 지금 와서 보면 굉장히 부끄럽다고 생각하는 그런 영상들도,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지금 슬럼프입니다. 슬럼프 된 지는 한 1년 정도? 지금 한 1년째 슬럼프를 겪고 있는데, 그동안 굉장히 유튜브 영상 만들고 방송하고, 영상 만들고 방송하고, 요것만 앞으로 바라보면서 되게 달려왔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근데 이제 한 1년 전에 이제 제가 한번 좀 슬럼프를 심하게 겪으면서 그때 넘어졌던 거를 아직까지 일어서지 못하는 단계고. 그래서 저는 저녁마다 기도를 했어요. 도저히 모르겠었거든요. 제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너무 좀 저한테는 좀 힘든 시간이고, 그래서 밤마다 기도를 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기도를 한지 이제 한 반년쯤 다 돼간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제가 얼마 전에 제 핸드폰에 갓피플 성경이라는 이제 어플이 있거든요. 하루에 한 두세 번씩 제가 아침, 점심, 저녁 묵상해야 될 말씀을 이렇게 보여주는 어플이 있어요. 갑자기 이제 그 어플에서 이런 말씀을 저에게 주는 거예요. 근데 평소 같았으면은 이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를 하고 그러고 넘길 수 있는 거였는데 그 날따라 그 말씀을 받고 많은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내가 지금 버리고 가야 할게 무엇인가? 내가 아직도 고집부리면서 뭔가 붙잡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다가 생각해봤는데 제가 6년 동안 까꿍이란 이름으로 활동을 하면서 많이 정도 든 닉네임이기도 하고 활동명이기도 하고 저한테는 그리고 그 이름을 가지고 있었을 때제 인생에서 제일 많은 관심을 받아보고 제 인생에서 많은 것을 누려보게 만들어준 그런 활동명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이 이름을 제가 쥐고 있는 게 다른 분들이 보기엔 별거 아닐 수 있지만 이 이름을 쥐고 있는 게 저는 아직 그때 당시에 저의 돈, 뭐 그때 당시에 웃기긴 한데 그때 당시에 저의 명예 뭐 이런 거를 쥐고 있는 것 같아서 이제 이 이름을 놓아주면서 내려놓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 우선순위에 저도 모르게 있었던 것들을 하나씩 정리해보는 시간을 앞으로 또 가져보려고 해요. 저한테는 굉장한 훈련의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는 제 본명인 효진이로 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제 본명이 신효진이거든요. 그래서 제 본명으로 활동을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왜제 본명을 했냐면, 뭔가 제 본명을 써야 더저 자신한테 부끄럽지 않은 영상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저도 제가 앞으로는 이 훈련의 시간을 견디고 하면서 어떻게 변할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저희 타투랑 뽕쯔랑 뱃서리를 사랑해주시는 여러분들, 또 저도 사랑해주시는 분들과 이 채널을 한번 채워나가 보려고 합니다. 앞으로는 좀 더 자질구레한 제 일상과 저의 민낯과 좀 볼 게 좀 많아지는 조잡한 채널을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예? 예?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타투, 뿡찌, 뱃서리, 그리고 저, 그리고 이제 요번 7월 말에 저희 집에 새로운 가족이 생겨요. 그래서 저희들의 뭐 자질구레한 일상들을 여러분과 공유하고 소통하면서 더 좀 솔직하고 친근한 채널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저한테 보고 싶은 영상이나 뭐 궁금한 게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도 한 번쯤은 해보고 싶었던 Q&A를 한번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 효진이로 활동하는 저의 채널과 타투와 꽁찌와 뱃서리를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 얘기를 들어줘, 정말 고마워. 잘 부탁드립니다.